24에 커서를 놓고 이꼴 합니다.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뺍니다. 그러기 위해서 sum 함수 불러옵니다. 퇴근 시간 마이너스 출근 시간 가로 닫습니다. 수식이 나왔죠?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시간도 산출을 합니다. 그럼 일일 근무 시간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합니다. 간단하게 근무 시간 합계와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 근무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합계를 계산해 보죠. 합계하면 범위 지정이 되었고 엔터를 칩니다. 13시간 30분이 아니고 여기서 24가 빠졌는데요. 근무 시간은 24시간제로 바꿔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HH 콜론 MM이 있는데요. HH가 시간인데 앞뒤로 가로 묶어줍니다. HH 앞뒤로 가로 묶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24시간제로 바뀌면서 총 근무 시간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시급을 총 근무 시간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47,000원대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24시간제가 빠졌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돼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우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꼴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24.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24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총 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정식으로 일자별 계산을 해서 합계로 계산해 보죠. 비용에 커서를 놓고요. 이꼴 한 다음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24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일 비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일자별 비용이 산출이 되고 이것을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를 이용해서 총 비용을 구합니다. 총 비용이 나왔습니다. 포인트를 주고요. 근무 시간 역시 다시 총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동 합계에서 합계. 그리고 범위 지정이 된 상태에서 엔터 치면 총 근무 시간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